사전 예고 방송 없이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고 현재 돌아가는 그런 시국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4.15 총선 2주년 그리고 3구 대선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이런 문제를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 반갑습니다. 예, 공 박사님, 반갑습니다.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법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도 부족함이 많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가 발견한 근대 이후에 발견된 최상의 수사 시스템이 또 인권 보호 시스템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확실하게 고쳐서 그 역할을 하게 해야지 아예 권한 자체를 다 빼버린다. 막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고찰이 부족한 판단입니다. 둘째는 그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검찰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다 수사권을 박탈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뭐 누구도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심지어는 정의당, 뭐 참여연대, 우리 민주당의 우호 세력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법치라고 하는 것은 인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이런 것들은 인치를 위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좀뭐 실제로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치를 민주당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발악은 그런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달리 좀 이제 역사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가슴에 와닿는데, 검찰이란 것이 현대가 찾아낸 가장 그 최상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자 수단인데, 어떻게 그저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좀 진화 수선이나 교정을 해서 발전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박멸, 뭐 박탈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경우도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뭐 전적으로 판단 잘못한 겁니다. 잘못하면 고쳐서 써야지. 고쳤어요. 잘못할 때마다 다 없어버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법원 요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법원 없애야 되고 뭐 제2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관위 엉터리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관위 없애버리고 또 제2의 선거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다 소중한 기관들인데 부족하면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고쳐야죠. 그걸 아예 없애버린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모르니까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친문 강경파, 민주당 내부의 그런 친문 강경파,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제 다 반대하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결사적으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좀 위험하지만, 이 무리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지은 죄가 많거든요. 한 짓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면해 보려고 하는 보려고. 것인데 정말 단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아지질 않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어떻게 보면 희롱하지,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놀렸죠. 거짓말로, 뭐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돈 그냥 갖다 퍼줄 생각만 하고 있었고, 또 편가르고 있었고,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인데, 편가라서 51%의 대통령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완전 쪽박나게 생겼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발악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래보다도 내 사람, 내 편, 내 안위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참, 그 대부분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좀 회개도 하고 성찰도 가는데 이분들은 뭐 그야말로 막판까지 이게 통과되는 날짜가 5월 첫 주니까 5월 10일에서 한 5일 전인가 마지막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겠다. 한번 두고 보죠.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의견이나 댓글이 그냥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문제 외에 또 이제 또 하나가 3구 대선이 사실 엉망진창으로 지금 치러졌는데 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나 이런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 시위 그 대가 앞에서 출근 시위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버팁니까? 글쎄, 이를테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아마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소와 같습니다. 본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알량한 우정이랄까, 그런 의리, 이런 걸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참 단견입니다. 어떻게 대법관이 되었고, 또그 중에서도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는데, 나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편, 내 판단, 내 나를 임명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애 이런 것들로 어떻게 국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정말 삼척동자라도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버티는 것을 보면 참 대법관이 법을 모르는 것인지 염치가 없는 것인지 참 뻔뻔하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뭐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쓰시네요. 사퇴하는 그 이제 이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하는 걸 보니까 참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0번, 1000번 사퇴하더라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버티는 걸 보니까 참 딱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책임은 사실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미 고소고발도 돼 있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또 심지어는 탄핵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죠. 다른 기관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정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정말 양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지금도 할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 많이 걸릴 거죠. 또 탄핵한다고 그러면 또그 절차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러면 나머지가 그래도 좀 그나마라도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그 노정이는 어떻게 보면 사립 판단 변별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또 얼마나 선관위 직원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심지어는 전에 조혜주 상임 선거 위원을 그걸 또 다시 재임용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연 노정희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정말 판단력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뭐 2,900명인가요? 전원이 연임 안 된다. 뭐 바꿔 말하면 노정희의 판단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인지요, 시죠.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뻣뻣하게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엊그제가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년이 됐는데요. 2주년이 됐는데,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직접 이끄는 당대표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좀 소회가 어땠습니까? 4.15 총선을 2주년 맞이했을 때. 우선은 제가 뭐 4.15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것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이죠. 그 부정선거로 국민들이 속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국민 앞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여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법했는데도 고치질 않고 개선하지 않고 또 3구 대선에서도 똑같은 다시 부정선거를. 선거법을 어기는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마 6.1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로 이기려고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이제 대선에서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못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선관위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치아에서. 의해서 임명됐던 사람들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소회를 말한다고 하면 이겼지만 기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다시 지방선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우파 동지들이 이 정권에 참 민낯을 봤기 때문에 방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6.1 지선에서도 철저한 정말 매의 눈으로 감시 활동을 함으로써 이번에까지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낸다고 하면 한숨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지 못하는 분들은 편안하신데 뭐 그나마 좀 아는 저는 막 불안하기 짝이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